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태익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막 플러스 20년 쌓인 150권을 마쳤습니다. 아이고. 자, 저는 요즘 아주 뭐라 그러죠? 행복한 비명을 지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플러스 20년 이 미래 준비, 노후 준비에 관련된 책을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책을 사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십니다. 사인을 해달라고요. 그래서 한 독자는 또 150권을 사가지고 이 선물하겠다고 저한테 또 보내서 제가 지금까지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플러스 20년이 16번째 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15번째 책을 쓸 때까지 제가 책을 선전하거나 홍보하거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 20년은 유독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필요한데 꼭 한번 좀 읽어주십사. 이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노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꼭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하고 그리고 또 안 읽으시는 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저께 부부가 함께하는 노후 준비, 미래 준비 강의를 다녀왔거든요. 요즘은 이제 혼자 미래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독자들이 부부가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부가 함께하는 미래 준비, 노후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80세. 지금 이제 그동안에 80세였잖아요. 요즘은 이제 100세고. 그래서 그 간격이 플러스 20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책 제목을 이렇게 적거든요. 80세까지 살아본 사람들이, 선배들이 얘기하는 3대 불안 요소가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건강이죠. 두 번째는? 그렇죠. 돈이죠. 세 번째는 뭐죠? 외로움이죠. 이 건강, 돈, 이 외로움, 이 3대 불안 요소를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를 아는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교수님은 참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그래서, 아,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교수님은 셀프형 인간을 넘어서 셀프형 머신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요즘 이제 셀프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요즘 셀프 시대에 적합한 셀프형 인간을 넘어서 셀프형 머신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죠? 모두 제가 다 혼자 하거든요. 이 사인 하는 거, 책 쓰는 거, 유튜브 하는 거, 뮤직비디오 만드는 거, 지금 오늘 이 촬영 찍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게 다 저 혼자서 만들고 하는 걸 보고서 야, 정말 당신은 셀프형 인간을 넘어서 셀프형 머신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들한테 짧고 굵고 화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늘더라도 길게 꾸준히 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는 화끈하게 한 방에 뭐 대박에 이런 거 없는 거죠. 이제는 여기서도 물줄기, 저기서도 돈줄기, 여기서도 수도꼭지, 우리가 수입을 잡을 만한 것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고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셀프. 네, 셀프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 노후 준비, 미래 준비도 스스로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에게 이렇게 책을 보내주신 이 독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우리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왔던 나인데 이제 와서
이제는